안녕하세요. 전독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초에 전독수 채널 정체성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딱 4개월 되는 날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실시한 활동을 점검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PDCA 많이 아시죠? 계획은 채널 정체성 수립을 2월 10일 날 했고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동영상을 25개를 올렸거든요. 동영상을 5일에 한 개씩 올린 셈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별짓을 다 해가면서 빠르진 않지만은 500구독을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소문과 다르게 노출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500구독이 되면 엄청난 노출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헛소문인가요? 아니면 제 동영상에 문제가 있나요? 저는 C와 A를 반성과 반영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반성과 반영을 반복하면 계속 채널이 성장해 나가겠죠, 그죠?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IMF 때 깡두시 총재가 한 말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치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국제적 기준을 갖춰라. 두 번째가 기본에 충실하라. 세 번째가 원칙을 준수하라.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치욕스럽죠, 그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최근에 초보자를 위한 실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뭐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대신에 유튜브 도움말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아카데미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지난번 크리에이트 아카데미 전체 과정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자, 맵을 꺼내고요. 이게 지난 2월 10일 날 작성한 채널 운영 방향이거든요. 우리 1차 목표가 마인드맵으로 기획하고 인디자인으로 자세한 전자출판인데,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죠. 마인드맵, 그 다음에 인디자인, 그 다음에 자서전. 근데 이세 가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기 익히기에 몰두했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윈도우를 다뤘었죠. 윈도우에는 뭐 화상 키보드, 돋보기 기능, 화면 캡처, 단축키, 핫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하키도 코타나라는 작업 표시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가상 데스크탑과 화면 분할에 대한 멀티태스킹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크롬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 마인드맵을 링크를 시켜놨네요. 보니까 살펴보면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주소창 팁, 유용한 단축키 고급 설정, 그 다음 이스터에그에 대해서 다뤘네요. 그죠? 나머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때. 구글 검색, 스마트폰도 안 했죠. 준비는 해놨거든요. 영상편, 뭐 사진편, 이렇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앱, 사진, 저작권 없는 자료 사이트, 요거는 다음에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했었죠. 단축키에 대한 거, 댓글에 대한 거, 재생에 대한 거, 태그, 자막. 자막은 기본편, 활용편, 고급편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아카데미를 했었죠. 아카데미는 이것도 맵이 커서 별도로 이렇게 했었죠. 지난 시간에. 치마학습, 마인드맵은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ITQ 정보기술 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나의 명상과 엑셀 부분의 멘토이자 우리나라 엑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엑셀 VBA라고 그러죠. 지존이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나의 권유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채널 정체성 중에 심학습에서 요 엑셀 과정 엑셀 과정은 엑셀을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인데 엑셀 과정은 제가 하는 것보다 그분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듯 싶습니다. 강의 중에 반말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멘토이신 스승님은 엑셀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훨씬 전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세계 최초의 스프레드시트가 비지칼카라고 있거든요. 스프레드시트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강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TQ 그래픽 기술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이 GTQ 과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디자인은 다뤄야 되겠죠. 아까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별도 마인드맵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9건. 책 9건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건은 마쳤고요. 지금 4권이 아직 남았는데 게을러서 그런지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갑니다. 이걸 펼쳐보면 목차가 펼쳐지고 목차에 대한 소제목이 있겠죠. 그죠? 소제목이 있고 그래서 인디자인은 제가 학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뇌 부분은 엑셀을 안 하는 대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 코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MIT에서 만든 거고요. 엔트리는 네이버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엔트리로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스크래치가 훨씬 많이 쓰죠. 영국,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수로 스크래치를 쓰고 있죠. 교육 목적이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블록코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아카데미 있었죠. 제 채널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아카데미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거든요. 요 아카데미 정리해 놓은 맵을 열고요. 처음에 31개 과정 중에 제 채널을 평가하고 싶어서 고급 과정인 채널 평가를 하려고 봤더니 일단 채널 평가 계획 세우기 위해서 각종 도구 활용해 가니까 선행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뭐냐면 채널 진단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과정을 하고 와라 이 뜻이거든요. 채널 평가 위에 있는 분석 통계, 이게 정식 명칭은 유튜브 분석으로 통계 확인하기. 요 과정을 해야지만 요 과정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요 내용을 펼쳐보면, 자, 분석 통계를 보면 6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급, 나머지는 중급. 그 중에 이 3개만 해당이 될것 같아요. 세부 항목을 보면 효과적인 채널 만들기, 이게 또 블라블라 나가겠죠. 시청자의 중요성, 4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유튜브 분석 최대한 활용하기.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누가 내 채널을 보고 있나요? 한번 여기서 좀 옮길게요. 내 컨텐츠는 누구에게 도달하고 있을까요? 내 시청자는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나요? 내 시청자층이 내게 적합한가요? 시청자는 어떻게 나를 찾아보나요?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강좌가 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도달 범위 이해하기. 요거는 유튜브에서 도달 범위란, 그다음에 노출 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 및 시청 시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요거를 학습하래요, 요거. 근데 이게 말은 이랬는데요, 이게 31개 과정 중에 한 과정들이거든요.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자,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나?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창의적인 전략 세우기를 하려면 컨텐츠 제작, 여기 있죠. 창의적인 전략 세우기 제1강의를 보셔야 되고요. 브랜딩의 중요성 보려면 퀵스타트에 보면 채널 브랜딩 하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색 가능성 높이기. 검색 가능성 높이기는 요걸 보셔야 되죠. 검색 가능성 2시간짜리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키우기는 또 커뮤니티 성장 2시간짜리. 그래서 요거가 말은 2시간이지만 사실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노출 수라든가 노출 클릭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통계 항목 중에 제일 저조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의 썸네일을 바꿨거든요. 당초에는 이런 썸네일로 영상이 있었는데 이걸로 바꿨습니다. 노출과 노출 클릭률이 뭐 저조하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 요소인 썸네일, 제목, 영상, 태그 이런 걸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에서 재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17문항의 75점 이상을 통과하면, 자, 이런 수료증을 주거든요. 저는 76점으로 아슬아슬하게 수료를 하였고요.
자막은 아직까지 기존 버전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분석은 베타 버전으로 하는 게 좋겠다. FAQ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은 언제 지원 중단되나요? 하면 이렇게 해놨죠.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가 기타 기능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게 될 2019년까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기본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내면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양질의 컨텐츠로 시청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돌을 닦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지만 그 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듯이 모든 해답이 사실은 유튜브 안에 있어요. 도움말에도 있고, 아카데미에도 있고, 분석에도 있어요. 잘 활용하여서 아까 얘기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전녹스 채널의 분석 및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